우와, 얼음이 얼음. 얼음 얼음. 이건 비계지. 그 비계를 왜 거기다 매달아 놨어요? 거기 어느 사골 까먹은 비계는 뭐 그 지게 와가지고 잔사 먹고 이런 게. 저 티슈로 닦으면 안 좋다 그러던데. 아이, 괜찮아요. 네? 관계 없다고요? 서울 가면 이거 딱딱해요, 겉을. 어디 가면요? 서울? 아, 서울 가면 아무도 한두 없어요. 이거 딱딱한다. 서울 가면요? 예, 지나가면 딱딱. 어르신, 그거는요, 티슈가 아니고 물행주입니다. 물행주가 물이기 때문에. 그거는 티, 그거는 티슈 주스. 아니야, 물행주나 물이 있는데야 그 소독약 들어간 건데 조금. 그래가지고 아들 받았다가 지금 이제 향도 안 따고 잠이 있습니다. 그걸로 한다고요? 예. 그럼 여지껏 어르신은 그 물 티슈로 프라이팬 닦아 쓰셨어요? 이 물행주가 이건 기름이 딱 이런 먹거든요. 아닌 것 같은데. 그러고 이제 이따가 주고 비를 얹어고. 그 좀 달아야죠. 안 달았어. 예? 또가 못 달았어. 안 달았어. 달았다고요? 이 뭐지, 고추를 찍거든요. 그럼 찍게 주세요, 어르신. 찍게. 찍게 주세요. 이 찍은 누구 갖고 아, 자른 건 누가 갖고 왔습니까? 가져왔어. 이번에 이 젊은 갖다 놓고 또 내려. 이거는 제가 사갖고 온 거고. 야, 그거 그거는 한 거고. 작은 것도 가져왔더니 뭐지는. 아, 이걸 이렇게 갖고 이제 구워갖고요. 그렇지, 뭐지 깎아 잘라야지. 깎아 이게 가져다나 자다리죠. 이게 다 구워지나? 구워지지. 그래가지고 이게 좀 구워가지고. 예. 가져가 이따가 짬뽕이 거기다가요? 이 진지라가 볶으면 그만 다 넣어버릴까 그럼? 아, 그건 다 구워도 되지. 근데 그 아니 너무 많으면 그래야 문제 아니야. 이 거면 소라가 이거 얘네가 뭐지 부사방인가 짬뽕이야. 이건 되게 비계라고 잠자도 안 먹었다. 이 야채를 볶아가지고 좀 잘려야 돼. 잡아서 짬뽕이 그래야 한번 해야 됩니다. 여기 쌤이 뭐지, 여기 잠깐 그렸구만. 지금 뭔 소리가 나긴 나는데 이게 뭔 비계가 익는 소리나 튀겨지는 소리나 도대체 이게 뭔지. 근데 이 비계는 참 기름이 된다. 어제 그것도 기름 안 넣었잖아요. 이건 배워놓으면 기름이 안 넣는데요. 기름이 많이 들어. 그러면 잡아 못 가요. 기름 막 들어가면 내지만 기름 막 가자고 내려고. 기름이 여기가 하고 있는데요. 이 저걸 믿지 이게 가지고.
이야, 이게 뭐. 아, 어르신은 이런 거 좋아하시는구나. 아, 근데 사람들이 이런 거 사다 드리지 말으래요. 건강에 안 좋다고, 어르신 건강에 안 좋다고요. 이게 좀, 조금, 자, 물을 보다 그래야 좀 물렁물렁하지 않습니까? 아니, 아닌데. 아, 가, 과일을 갖고 있는데. 과일을 깨는데. 잘라가지고. 네. 이따가 이제 짬뽕을 깨야 될 텐데. 일단 김치, 김치, 김치. 과일을 주세요. 김치 예쁘면 냄새 안 해. 그래가지고 짬뽕을 해가지고, 한정빵을 끓여먹는 거야. 아이고, 뭐, 불을 쐬네. 불을 쐬지. 일단 가리 안 들어가지. 난 그냥 까져야 돼. 불까지 똑같은 것 같아. 불까지 똑같은 것 같아. 불이 이렇게 큰 거야. 그 밤 잘라야지. 그래야 얘는 씻어가지고. 계속 이렇게 까먹어야지. 이거 짬뽕이야. 막걸리는 일단 먹다 남는데 저거는 약간. 어르신 밀가루를 지금 좀 풀어놓은 거 안 돼요? 어디다가? 세게 도배할 거 조금만. 조금 꺼놓고 얘 이건 물 끓기 전에 타이밍이요. 아니요, 밀가루 미리 풀어놓으면 안 돼요? 아, 미리 풀어놓으면 되면 되지. 근데 그 끓기 전에 그 밀가루 타줘야 되고요. 밀가루 간만에 지어놔 딱 풀어갈 때 해야지. 물이, 뭐지, 저, 근데 난 밀가루 안 풀었지. 아, 이거 도배로 하고 이따가 저녁에 이거 올려 먹어야 되는 건데. 아니, 이거 묶어가지고 먹다 나면 저럴 건 뭐, 저럴 건 뭐. 이거 잡고 다 보면 어린 술 잡고 뭐 도배하겠어요? 못하지. 아, 그래도 머리는 좋지. 아이고. 그래도 저는 하얀건 저희가 안 되고 옛날에 그 달도 구름 다 뺏어가지고 옛날에 구웠다고 그랬어. 옛날에 그 오른손이 살렸어. 야, 돼지 비계 냄새가 아주 그냥 때려가 먹으면 아주 많이 떨어져. 근데 이거 거기 있거든. 때려 쏟아가지고 짬뽕에 넣어. 근데 이 꺼내놓고 짬뽕에 먹고